저는 지금 아미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 소비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이 아미 사업을 왜 선택을 하셨고, 어떻게 알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김진숙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진숙입니다. 저는 아메이, 와이 아메이. 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제가 아메이의 창립 이념이 뭔가를 일단 얘기할게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네 가지가 너무 많고,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가족과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와 희망에 대해서도 같이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메를 알아갖고 아메 공부를 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뚝 그치고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일을 한 동안 저한테 인쇄 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즐거우실 거예요. 제가 그 아메 초기에 잠깐 몇년 했던 게제 인쇄 수입으로 들어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입을 받는 돈이 200이다. 비슷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물론 조금씩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 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들어올까요?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는 사업의 의미도 몰랐고 그 돈에 대한 의미도 제가 몰랐을 적에 저희 스폰서이신 신명아 리더님이 다시 저를 찾은 게 17년 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발생하기도 저는 무작정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성도 모르고 그게 어떤 금액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아우 막 신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이게 그런 일들이 쌓이는 일이라는 걸 제가 뒤늦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공부 시작한 거는 3년 됐습니다. 저는 지금 피니의 파운더스 플래티넘이고 수입은 한 200에서 300 사이가 나와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상의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메이 수입은 무슨 수입이다? 인쇄 수입이다. 여러분들 지금 차분히 정리하시면은 제 노후가 제가 나이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고 환갑이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할수 있을까? 나랑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제가 돌아봤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할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 얼굴을 보면서 진짜 희노애락이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애는 거의 없어요. 희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찌들고 힘들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그때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친구들을 제가 만나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와닿도록 가슴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알아듣고 뭔가 다시 3년을 공부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다시 시작한. 나에게 내가 너무 고맙고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 수입이나 보상 수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50만 원의 이 들어온 거지? 노령연금? 그렇죠. 연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50만 원 받으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몇 년을 넣었어요? 3년씩, 3년씩 두번 공부한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계속 제품을 쓰고 있었지만 그게 사업자로서의 마인드는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계속해서 수입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통장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메이는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 할수록 좋고요. 또 하나 제가 봤던 게, 좋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마음이나 모습이 좋아지지 않아요. 인자해지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유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뒤를 바라보면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싶으세요? 이 모든 게전 토탈로 아메이 사업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저의 격을 또 하나 높이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저의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격이 있어지는, 여기서 격이라는 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 게 아니에요. 품위를 올린다는 얘기 아시죠? 나이를 먹으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품위가 있어지는 분은 단몇 분에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잘 없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나의 그런 마음이 내 얼굴에 표현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이 내 얼굴에 표현이 된다, 인생이 표현이 된다 하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지 그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또 하나고 또 하나는 가족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살면서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기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진짜 눈물 흘리도록 제가 힘들게 막 움직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애틋한 마음도 내가 바닥에 깔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닥이 만약에 메말라 있으면은 그 가족에도 없어요. 메말라서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제가 가족에 대한 마음도 생기면서 저희 며느리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와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진다는 거죠. 며느리와의 관계가 지금 제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 친구들도 굉장히 다 이제 손도 보고 했는데 관계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속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관계인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번씩 통하면서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아들에 대한 얘기도 물론 남편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많은 관계들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주위를.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를 알아가요. 알아가는 관계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며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 일단 나부터 돌아봐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하는 그 며느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또 한번 배려도 하게 되고 며느리도 저를 배려할 거라는 거죠. 이것만 있을까요? 제 가족에는 또 누가 있냐면은 그동안 저와 같이 사업하던 파트너들이 생겼어요. 저의 파트너들이 이제 가족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가족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가족을 생각하기에도 가슴이 막 저미는데 제일 같이 하지만 잘안 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하는데 답안 나와요, 답이.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쏟진 않은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이 안에서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나의 가족이니까. 같이 어딘가 가고 싶어요. 같이 여행 가고 싶고, 같이 미술도 관람하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나의 파트너는. 꼭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다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와 함께 제가 가족으로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수수께끼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함께 이 사업을 하셔서, 모두 다 성장하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음악, 미술 모두 감당하는 좀 풍요로운 우리가 그런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이를 먹여 눈물 나. 속상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데 정말 우리 하란이랑도 같이 가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너무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거든요. 제 파트너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 우리 하란이 내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고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요. 예, 감사합니다.